네. 자, 이유 없는 사랑 한번 가볼게요. 자, 현정 교수님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나하고 아름다우시고 정말 여성하신 분이십니다. 네, 이천의 가수님이시고요. 자, 당근 간지자 향보다 당근 간지자 향보다. 자, 여기 보시면 향 앞에서 땡겼어요. 이런 기교를 anticipation이라고 합니다. anticipation. 네, 뭐냐면 저희가 가기용 용어거든요. 노래 용어에 anticipation이라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릴 거. 저는 비싼 돈 배웠는데 비싼 돈 주고 배웠어요. 여러분은 공짜니까 열심히 배워놓으시면 좋겠죠. 세 개 다 체크를 해가지고 anticipation이라고 해서 앞에서 노래를 땡겨오는 거예요. 네. 가사를 먼저 땡겨가는 거예요. 그쵸? 이 안에 마디 안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에서 땡겨서 앞마디에서 향긋한. 그리고 여기 지 극자에 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점이 있으면 거의 감정을 넣어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향긋한 지자향 이게 아니에요. 향긋한 감정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향긋한 지자향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향긋한 지자향보다. 네, 잘하십니다. 더 친한 사랑을 주고. 다시 한번 시작. 더 친한 사랑을 주고. 애점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정을 넣어서 말하고 노래를 끌고 가지 마시라고. 더 친한 사랑을 주고. 달콤한 커피 향보다. 자, 여기 달콤한 커피향보다 더 많은 설레임 주네. 다시 한번. 더 많은 설레임 주네. 자, 이 노래는 집중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anticipation의 노래가 많이 들어갔다고 아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더 진한 사랑을 주고 이렇게 되죠. 네, 치자향보다 더 진한 사랑. 치자향이 굉장히 향기가 좋죠. 네. 네. 여러분 모르세요? 그렇죠. 네, 하얗고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열매도 잘 쓰잖아 우리 치자. 네, 물 들 때. 그래서 더 진한 진에다가 감정을 좀 넣어줘야 돼요. 네. 더 진한 사랑을 주고. 설탕처럼 달콤하게 달콤한 노래 자체를 달콤하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설레임 주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작은 행복에도 고마워. 다시 작은 행복에도 고마워. 욕심 없는 사랑 만들고. 다시 욕심 없는 사랑 만들고. 네, 정박자로 딱딱 8박자가 딱딱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쉽죠? 욕심 없는 사랑 만들고. 이유 이유 없이 좋은 우리 사랑은. 다시 이유 지르세요. 가성으로 내지 마시고 이유. 네, 가성으로 내지 마시고 이유 없이 좋은. 네, 반전. 네.
여기 아랫배에 힘 주시고. 네. 자, 여러분, 호흡을 어떻게 하세요? 호흡. 자, 숨 쉬어보세요. 숨 들이마셔보세요. 자기 배 만지면서. 예, 네, 배가 어떻게 돼요? 들어가요. 들어가는 사람은 잘못된게요.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배가 쭉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예, 호흡을 하면서 서서히 항문까지 쫙 조여주세요. 항문까지. 예, 다리에까지 힘이 주죠. 배가 딱딱해져야 돼. 예, 그래서 되게 숨 쉬어가 나올 때는 들이쉬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하면서 뱉는 거예요. 이렇게 이유 없이 좋은 우리 사랑. 자, 예. 이유 없이 이거와 이유 없이 좋은 이거와 소리가 틀려져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배로 내실 배로. 예. 이 연습은 많이 하셔야 돼요, 아주 많이. 예. 자, 작은 행복에도 고마워 이유 없이 좋은 우리 사랑은 그다음에. 이유 없는 사랑이여라. 다시. 이유 없는 사랑이여라. 정박자라서 좀 쉽죠? 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가볼게요. 아까 거기서부터. 네. 작은 행복에도 고마워.
숫자 옆에 DC라고 있어요. 그렇죠? DC는 뭐예요? 영어 약자로 디카포라고 합니다. 디카포의 뜻은 맨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예요. DC가 나오면 무조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DS라고 있어요. 그죠?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다 위에 코다 있죠? 지금 여기 코다가 세 번 있어요. 근데 코다 한 번만 띄고 한 번만 쓰시고요. 코다. 그러면 위에 세 번째 줄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아래쪽 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절은 아래쪽 다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DS가 아니고 BIS로 갈 겁니다. BIS라고 써주세요. DIS 지우고 달세뇨 지우고 BIS라고 써주세요. BIS랑 1, 2절을 똑같이 가고 다시 한번 되돌아가는 걸 비스라고 합니다. 예, 비스가 여기는 두 번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비스 1 어디부터? 하얀 종이 위에 쓰고픈 말은 사랑해 당신을 이유 없이 사랑합니. 맨 아래쪽 다로 가는 거예요. 예, 코다 두 개 있죠? 예, 맨 아래쪽 다. 우주선같이 생긴 표시를 코다라고 합니다. 코다라는 뜻은 이거 똑같이 생긴 우주선 같은 표시와 이 똑같이 생긴 자리를 뛰어넘고 그 다음에 가사로 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걸 코다라고 합니다. 예. 책에 써놓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가 BIS2가 됩니다. BIS2가 됩니다. 지금은 이 용어가 처음 들으시는 분은 굉장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저하고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비싼 강의료 드릴 필요 없이 노래 지도사학과 가실 필요 없이 저하고 이 기교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런 걸 얘기해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이러시지만 나중에 들어보세요. 보세요. DC가 뭐야?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DS가 뭐야? S자 표시로 돌아가는 거.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스 원이라고 했습니다. 정수리입니다. 네, 제 이름을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 오시면 아 선생님 이름 뭐더라 하지 마시고 교실에 가면 정숙 써있어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시라고. 네. 정숙 써있으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강이라고 정 많은 여자 수명적으로 여러분과 만나 강정숙입니다. 네, 자 잊지 마시고 이유 없는 사랑은 가수가 현정씨고요. 작곡은 한동환 씨라고 저희가 한강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있거든요. 가수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님이신 한동환 작곡가님께서 작곡을 하셨고 작사는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작사는 가사예요. 작곡은 곡입니다. 음표. 예. 그 다음에 편곡이 있어요. 편곡은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 유산슬의 합정역 5번 출구를 하신 정경천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정짜르트. 네. 그 선생님이 저희 노래는 다 편곡하십니다. 네. 그분하고 같이 맞춰본 노래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자 이제 방키 올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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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키 올려서 가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쭉 관계 전주부터